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율동하면서 할까요? 네, 율동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소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아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마음이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의
다시 하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일신의 감사 들어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이곳을 비춰주시고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서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몸으로 왔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수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 마음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 한 분 한 분 주회전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교할 수 없는 지금 이때에도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친히 찾아주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시기, 질투,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양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벗삼아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아이악 감리교회가 특히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음을 잃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태해진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치료의 하나님께서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각 부서의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손길 위에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찬양팀 축복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공동체 성경읽기, 수요 예배로 드려지는 트리니티 성경공부, 주님의 뜻 안에서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루속히 힘든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걸로 목표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신약계로 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이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한글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한글학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서신에 좀 적었지만 요즘 우리 교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회 서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안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혁이 데리고 우리 오영민 자매님 오셨죠? 우리 오세혁, 오영민 이 가정이 LA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우리가 좀 같이 만나서 송별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인사 드리려고 왔는데요. 예.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LA로 또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들 위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세혁, 오영민 두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예, 인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박수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세혁, 오영민 그리고 두 자녀 유나, 윤혁 이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또 LA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 이사를 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두 아이가 건강하게 또 LA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A에서 하는 비즈니스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캄캄한 이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생명과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시리즈 설교를 7번 혹은 10번까지는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14번을 이렇게 연속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좀 힘들었지만 14번을 연속으로 들어야 했던 여러분은 더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자, 첫 번째 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1번 사기꾼, 2번 미친 사람, 3번 하나님의 아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뭐 기분 좋아서 구원을 받았거나 뭐 기분이 나빠서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 가지를 근거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는 거죠.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주에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뭐 돌아가고 때로는 넘어져도 문제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이번에 성령을 세 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다르죠. 계속해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열 번째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한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어떻게 악에 대항할 것인가? 자,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대항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자, 12번째 주에 배운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13번째 주에 배운 것은 치유였습니다. 치유.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성경은 치유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치유하십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14번째 시간인데요. 핵심 진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자,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n the board all on are in green. Then the condemn or what the what?많이 웃으셨어요. 저도 발음이 안 되네. 많이 웃으셨어요? 예.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난 체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 고집이 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언론에서 부정적인 방송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들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교회에 대한 오해들. 자,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서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자, 1번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지루하다. 이런 오해가 있죠. 나랑 교회 갈래?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교회 갈래? 그러면 아니 나는 지루한 거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지루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교회는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예배는 정말 지루하지 않습니다. 조크도 있고 율동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설교 때 빈칸 채우기도 있고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뭐 지루할 틈이 없는 게 우리 교회 예배죠. 뭐 아이아 교인들 가운데 오늘 예배가 지루했어 이런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뭐죠? 누가 주인이다? 목사가 주인이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압니다. 언젠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사업체로 생각하고 제가 이 사업체 주인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인이 교회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둘 다 틀렸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죠. 하와이에는 뭐 한인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뭐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자 치료단체도 있죠. 수없이 많은 단체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단체가 딱 둘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단체.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친히 중매하시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해주셨죠. 교회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2명의 핵심 제자, 120명의 성도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떠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교인의 뜻대로 운영을 해도 안 됩니다. 교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 교회는 곧 무엇을 말한다? 뭐가 들어갈까요? 교파를 말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교파는 달라도 교회는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자기 교파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복음교인은 순복음교회만, 장로교인은 장로교회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순복음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감리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 교인만 있는 거죠. 교파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것입니다. 교파를 찾아다니지 말고 교회를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뭐 감리교회를 다니시지만 혹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감리교회만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찾아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오해. 교회는 무엇이다? 건물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오해해요. 큰 건물을 큰 교회, 작은 건물을 작은 교회,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처음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는데 자체 건물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1996년에 시작을 했는데 6년 동안 남의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도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갈보리 채플을 빌려서, 그 다음에는 루트란 교회를 빌려서, 그 다음에는 침례교회, 참 다양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건 없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자, 1번 F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Friends입니다. Friends of Jesus, 예수님의 친구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런 구절이 있죠. 영어 성경에는 I call you my friends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에크,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이 합성어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고 또 서로서로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딱 둘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것 둘, 하나는 결혼입니다. 혼자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들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쉬운 말로 보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 믿을 거야 그러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서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신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예배,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라고 얘기하면 꼭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왜 모여야 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쉬운 대답이죠. 태풍이 불 때 들판에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시죠. 막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 한 그루는 태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뽑혀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나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을 때 아무리 센 태풍이 불어도 숲이 날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태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일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든 현장에서 모이든 꼭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실 영적인 위기입니다.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아예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못 모이면 어떤 시기로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모여야 하는데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을 포기하면 믿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육적으로는 살아남아도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F자로 또 시작을 하는데요. 뭐가 들어갈까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관계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는 건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는 교회가 하는 건데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는 표시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표시죠. 세례 받을 때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성령이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쉬운 말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인 한 분은 예배만 드리고 얼른 떠났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요. 다른 교인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상처 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 고립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교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예배만 드리고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점점 신앙이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어요. 내 믿음이 왜 자꾸 식어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다 목사님이 난로에서 타고 있던 장작 하나를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그러자 그 장작의 불꽃이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장작을 다시 난로에 넣자 그 장작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불이 꺼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세 번째 빈칸 채워보시죠. B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12명 제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200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약 24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울이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가 곧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곧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족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서로 돌봐주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교회는 또 빈칸 채워보시죠. 가스 H자로 시작합니다. 홈입니다. 가스 홈.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사실은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막을 말하죠. 성막은 일종의 천막이었습니다. 텐트. 다윗의 집은 화려한 왕궁인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천막이라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 대신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저는 1988년에 미국에 왔는데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달랑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 교회 가니까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주중에는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주일에는 집에 오는 거죠. 집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꾸짖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주인들을 용납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곳이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는 다섯 번째 B자로 시작하는데요. The Bride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잘 단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된 삶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증거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 지루한 의식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막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 핵심 진리 시리즈 이 설교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얻은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주세요. 이번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꼭 듣게 해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에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이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예배하고 어쩌면 전도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교회에 성령하는 성령의 불을 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도 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서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예물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꼬리가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끌고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